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원 키워드 시간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동반해서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가 26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6월 FOMC를 앞두고 이런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10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부터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클렌징 오일을 대표하고 있는 마녀공장이 어제장 따상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국내 증시에서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애플페이, 테슬라, 공개 매수 신곡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또한 2조 8천억 원, 코스피 200, 에코프로 그룹, 토큰 증권과 비급여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같이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애플페이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이 점차 카드사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현대카드에서 이제는 국내 카드 3사로 추가로 확대가 될 전망인데요.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3사도 애플페이 도입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기는 올 10월로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 3월에 현대카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 이후에 신규 카드 가입자 수도 전년 대비 1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페이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관련된 간편결제 서비스도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결제 시스템 그리고 단말기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인크 코리아, 이루온이 동반해서 15%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 역시 관련된 벤더사로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 7.6% 가까이 상승하면서 11,62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인데요.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가 4%대 강세로 마감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탄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특히 10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줄줄이 발표된 호재가 있었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모델3 전 차종이 IRA 보조금 수혜를 받는다는 소식이 나온 데 더불어서 이번엔 포드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또 이번엔 스페인의 기가팩토리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선전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 관련 종목군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주들이 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한농화성이 7.9% 이상 오르면서 3거래 연속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소재 종목군들 가운데 대주전자재료 역시 8%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노 역시 15% 이상의 가장 강한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재 15%대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큰 증권인데요. 토큰 증권 시장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면서 이번에 본격적인 거래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이달 말에 연내 토큰 증권 거래소를 열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 측에서는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 내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이르면 내년 말에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토큰 증권이 활성화가 되면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 거래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군부터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서울옥션 12%대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토큰 증권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7.1%대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아 SM 역시 10% 이상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2조 8천억 원인데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2027년까지 정책금융 2조 8천억 원을 지원하고 또 하반기에는 반도체 펀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분야의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들어 전력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오늘 그런 관련주로는 KEC가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5%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자홀딩스 급등하면서 26%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임이 좋은데요. 오늘 장 4%대 상승하면서 49,70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곡 키워드인데요. 앞서 일부 주요 아티스트의 전속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면서 일부 엔터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신곡 그리고 신인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발매한 신곡 흥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에 발매한 세 번째 정규 앨범이 초동 판매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 또 하이브의 신인 그룹인 보이 넥스트도어가 미국 K-POP 레이더에서 주간 팬덤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신곡인 Take Two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엔터주 전반적으로 신곡, 신인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가 오늘 장 5.6%가량 상승하면서 엔터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동반해서 3%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비급여인데요. 오늘 앞타머사이언스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앞타머사이언스의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상급 병원에서 비급여 코드를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앞토 디텍트롱이라고 불리는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급여 검사가 확대가 되면서 실손보험 적용 혜택의 좀 수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앞타머사이언스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 주가 4,295원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